먼저 석샘을 잘하는 어린이, 모란봉구역 긴마을 인류치원 임세곤 어린이에 대한 자랑입니다. 45,698 더하기 5만 임세곤 어린이는 지금 낮은 반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할머니가 부르는 숫자들을 듣고 석샘으로 답을 찾을 수 있대요. 6,987 곱하기 23,698 나누기 12,369. 자, 해보자요, 세곤이. 102,174 중 5, 3, 3, 6, 7. 세곤이 정말 잘했구나. 자, 그럼 세곤이 이거작 그림책 보면서 그림책 내용 기억했나요? 석샘을 하면서도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까지 기억한답니다. 남인가 아내가 대단하지요. 나물 먹어 좋아하는 구임입니다. 한 어린이 맘 먹고 낭설 잘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난 오늘 8자에서 더하기 들기 곱하기 나누기를 석샘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백 개의 녹샘식이 있는데 임의의 번호를 눌러 나오는 식의 답을 석샘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세곤 어린이, 네. 예, 125번을 해보자요. 네. 지나요? 272입니다. 답이 맞는가 보겠습니다. 예, 10개나 되는 계산식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화면에 나오는 식들을 불러주겠습니다. 예. 예, 세곤 어린이가 듣고 답을 알아맞혀보세요. 예. 859,632 더하기 1587,7596 돌기 1904,812 더하기 3962,2203 돌기 354만 7,891 더하기 148만 7,421 돌기 200만 3,698 곱하기 123 나누기 15.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361만 1,698.2. 예, 맞는가 보자요. 낮은 반 어린이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자요. 유치원에 왔을 때부터 수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2살, 3살 때부터 고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들을 본 다음에는 지나간 차의 번호를 물어본다든가 혹은 차 번호를 기억시키곤 하면서 수와 매우 가깝게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을 재울 때도 24표를 자장가처럼 불러주곤 했다던데 그래서인지 천성적으로 수에 대한 기억 능력과 또 수 재현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세곤 어린이가 어떻게 정말 녹샘식을 보면서 대답을 잘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난 뭐지 있어 기천식이 용화자면처럼 막 떠오릅니다. 뭐지 이 속 기선이 저절로 막 됩니다. 예, 그래요. 두 가지 외국어도 공부하는데 벌써 수백 개의 단어들을 알고 있답니다. 석샘도 잘하고 외국어 공부도 잘하는 임세곤 어린입니다. 아하, 이건 이진수들입니다. 난 평양교원대학 부속 모란봉구역
태산을 지은 차은우입니다. 난 기억을 사야합니다. 잊은 수를 10분 동안에 450개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잊은 수가 서로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기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번호를 눌러서 기억해보게 하겠습니다. 유치원 나이에 벌써 잊은 수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12번에 나오는 기억 문제를 30초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 기억해보자요. 됐습니다. 권어린이, 예. 어디까지 기억했습니까? 세 번째 줄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수들을 순서대로 불러볼까요? 예. 불러보세요. 010011110110010 00110011100. 세 번째 줄에서 순서대로 쭉 가다가 16번째 수는 몇일까요? 1입니다. 맞혔어요. 그럼 9수부터 앞으로 가면서 다섯 번째 수는? 0입니다. 예, 잘해요. 그럼 이제 90부터 반대로 뒤로 쭉 가다가 일곱 번째 수는 몇일까요? 0입니다. 예,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다른 문제를 기억해 보자요. 예. 번호를 짚으세요. 이번 문제는 1분 동안에 기억해 보자요. 예. 시간 됐습니다. 고노린이 기억한 걸 말해 보자요. 몇 번째 줄까지 기억했습니까? 네 번째 줄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번째 줄에 있는 사과의 색깔만 말해볼까요? 렛. 붉색, 빨간색. 붉색. 야, 정말 잘했어요, 고노린이. 고노린이, 이제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여기에는 네 칸의 여섯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난 첫 번째를 용서, 두 번째를 모루, 이렇게 이름을 다해서 기억했습니다. 이효린이에겐 자랑할 게 또 있답니다. 크레용으로 그리고 컴퓨터로도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색진을 빚기도 잘한답니다. 무엇이든 한번 보면 그대로 그리고 만들어서 사람들은 미술가가 되라고 했답니다. 이게 고누가 그린 그림들과 색진우 검작들입니다. 정말 생동하지요? 하지만 고누 어린이는 기억하기가 더 재미나대요.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준 최고의 어린입니다. 맞아요. 무슨 책을 본? 아, 우리 현준이하고 동물원 구경 같이 가자요. 이? 자, 어린이들이 동물원 구경을 갔어요. 어린이들이 동물원 구경을 갔어요. 동물원에는? 동물원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아요. 야, 여기 범이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하마도 있어요. 뭘 좀 먹을 게 없니? 할머니에게 조르더니 어느새 있었구나. 그대로 따라합니다. 뭘 먹고 싶니? 그럼 우리 같이 들어보자요. 굉장히 크구나. 다시더니 내가 가자를 들게 대두를 부려봐. 아빠, 문둥이가 어디 흉내를 내요? 난 물고기나 태우만 먹어. 동물원에는 큰 동물, 작은 동물, 재미난 동물, 무더운 동물, 신기한 동물들 많아요. 세 살이 벌써 우리 굴을 다 익힌 것도 기특하지만 더 기특한 건 벌써 꿈이 많은 겁니다. 난 커터지턴에 가면 텐데기 공부, 노래 공부, 품 공부, 구린 공부, 펠뚱할래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글을 스스로 익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교육연구원 실장 선생님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자요. 오른쪽 뇌가 아주 발달된, 즉 다시 말해서 형상학력이 뛰어난 어린이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은 누가 글을 배워주지 않아도 책을 자주 보는 과정에 우리 글자가 용상으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용상화 능력이 높으면 기억력과 관찰력, 상상력, 착상력 등 이런 지능 요소들이 아주 발달되게 됩니다. 그럼 뛰어난 영상화 능력을 가진 어린이 오랫동안 해봤죠. 평양교원대학 부속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 김추경 어린이가 오늘 영상화 능력이 높으면 어떤 뛰어난 재능을 소유하게 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육면체를 맞추자면 공간 도용에 대한 표상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어린이는 자기의 높은 영상화 능력으로 육면체들의 색깔을 상상해보면서 맞춥니다. 자, 주경 어린이, 이 세 개의 육면체를 몇 분 동안에 맞출 수 있습니까? 3분 동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3분? 그래요? 놀랍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를 정말 맞출 수 있을까요? 49초 만에 어린이가 한 개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1분 51초. 2분 46초 만에 세 번째 6면체까지 모두 맞추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처럼 용상한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어린이는 외국어도 뛰어나게 잘합니다. 현재 지금 이 어린이가 소유하고 있는 단어량은 1200개 정도입니다. The sun is yellow. The sun is yellow. Hello, Jigyeong. Hi, me. Well, shall we show them how well you speak in English? Okay. What's your favorite color? Pink. Pink's my favorite color. What color do you like? I like a blue. What's your hobby? Reading. And what about you? Drawing. I draw a picture every day.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your family? 3 persons. Who are they? They are dead, mom and daddy. Excuse me,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For about 11 years. Can I do as well as you can if I try hard? Of cours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scientist. I hope so. Thank you. 높은 영상화 능력을 보여준 어린이였습니다. 대성구역 료명유치원 오우이령 어린이는 붓글도 잘 씁니다. 자기가 쓴 고운 글자들로 이렇게 붓글 작품집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보여줄까요? 난 한 해 동안 늘어난 내 붓글 쌈스를 보여주겠어요. 우리 우령 어린이는 5살부터 바둑을 시작했는데 바둑을 잘해서 신문에도 나댔습니다. 지금은 붓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바른 채, 반 흘린 채, 붉은 기체 여러 가지 서체들의 서법을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붓글씨를 잘 써서 소외축전에서 금메달을 타겠다고 부지런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꽃봉 오리가 피어나면 고운 꽃이 된대요. 나도 그 꽃처럼 나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래요. 오우이령 어린이는 낮은 반 때 전국적인 어린이들의 바둑 경기에 참가해서 기술상을 받은 바둑 신동이랍니다. 그래요. 한 뽐, 두 뽐, 키보다 더 크게 몰라보게 잘한 건 우리 어린이들의 재능이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자랑 열매들에서 어떤 자랑이 펼쳐질까요? 기다려주세요.